네, 목요일 정치 수단은 김수민 시사비평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예산안 자체는 저는 특징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유감스러운 거는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아졌고 네. SOC 예산이 크게 줄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죠. 아하.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예. 복지 예산이 증가를 어느 정도 한 건 맞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 지원 그리고 전세 융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제법 크게 그 상승폭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걸 빼면은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SOC 예산 또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높아졌지만 예. 정부가 제출했던 안을 봐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하. 근데 전반적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분석을 한 것도 이게 일종의 뭐 약간의 긴축 재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하. 예, 복지가 크게 뭐 증가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예년보다 크게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두고 정당들이 싸우는데 예. 그 정당 간의 그 차이도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예. 예, 그런 것이 있고 예.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아동 수당과 그렇죠. 기초연금을 선거 뒤로 지급 시기를 미룬 것이 가장 유감스럽고 한심한 일이죠. 네.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의 책임이 큰데, 네. 예, 그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고, 자유한국당 정말 한심한 것은, 네. 뭐 공무원을 줄이자거나, 네. 뭐 법인세를 낮추자거나, 으흠. 이 정도의 안은 들고 나와서 뭐 그렇게 난리를 치든지, 네. 그것도 아니고 공무원 또 뭐 민주당에서 만 명 정도 늘리자는 거를 자유한국당 뭐 8천 몇 명 정도 부르는 예. 뭐 이 정도 수준에다가 예, 법인세도 뭐 그 거대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자 이 수준도 아니고 올리기로 한 것을 그거보다 조금 낮춰서 올리자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예산안의 차이를 보면은 도대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싸울 이유가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그 일단 자유한국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이랑 예. 앞에 펼쳐져 있는 예산안을 대하는 태도랑 또 괴리가 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양반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100명이 넘지만 예. 과연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이에요. 아하. 항상 지역구 뭐 표밭이나 가꾸로 돌아다니고 재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예. 네. 솔직히 그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 이런 문제도 상당히 귀찮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하. 네. 그런 뭐 되게 의미 없는 그냥 무리가 돼버려서 예. 그 전략 전술도 별로 없죠. 이 뭐 원래는 국회 본회의장에 뭐 안 쳐들어가기로 했는데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갑자기 쳐들어가자 그래서 우르르 뭐 마치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예. 지방의원이죠. 김학철 의원이 레밍 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본인이 레밍들이에요. 전혀 뭐 전략도 없고 예. 그렇게 임해오는 것이죠. 그 파면당한 박근혜 씨 대통령 박근혜 씨 그 여파가 네. 그 여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을 못한 게 아닌가. 네. 아니고서는 지금 저분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가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멘붕이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박근혜 씨 같은 사람을 자기네 지도자로 세웠을 때부터 이미 멘탈이 붕괴됐었다고 봐야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그 예산안 통과하는 과정에서요. 네. 이 정의당 쪽으로 불똥이 좀 튀었거든요. 네네. 그 법인세 인상안에 그 이정미 의원은 반대를 했고. 네. 또 뭐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은 기권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일부에서 막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게 그렇게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게. 예. 그쪽에서 기권이나 반대했다고 해서 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 괜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게 있죠. 아하. 그분들이 반대하고 기권했던 거는 이제 그 표결이 붙여졌던 안이 예. 불충분하다 이런 취지였던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임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도 상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네, 반대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랑 같이 보면 안 되는 게, 네. 국민의당은 그 정부 여당의 안보다 세율을 높이는 폭은 조금 낮지만, 음흠. 대신에 그 적용 구간을 훨씬 넓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의 법인세 증세 아니 핀셋 증세라면, 네. 예, 국민의당은 증세 폭은 작지만 핀셋보다는 또 더 넓게 잡는. 예, 그래서 그 안들이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토론의 필요성이 있는 것 뿐이지. 예.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음흠. 예, 그리고 이왕 하자고 했을 때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쪽 입장에서는 그 증세 효과를 더 높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하다 들어왔다면. 예.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증세 자체에 대한 반대 취지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쪽이랑 같은 맥락을 갖지 않기 위해서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를 던졌던 의원들도. 요번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부결시킬 수 있는 거를 가결시켜줬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지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보이콧이 베베 꼬였어요. 이러면서 이제 놀리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들어왔었어도. 예. 가결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제가 또 놀렸겠죠. 네, 어느 쪽이든 간에 제가 놀릴 수 있는 네. 그런 판이었던 건데. 아하. 네, 그래서 법인세 문제는 그렇게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쪽 의원들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 그 저는 근본적으로 법인세 예.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안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증세를 어지간히 해도 예.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낮습니다. 아하. 네,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쪽 주도로 법인세 인하를 했을 때도 예. 그 인하해가지고 감소한 세수는 예. 2조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법인세 가지고는 복지를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각국의 사례를 보면은 소득세와 복지 국가의 그 성숙함 정도 사이에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 법인세하고는 그 연관 관계가 떨어져요. 단적인 사례가 스웨덴인데 네. 예, 스웨덴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고복지 국가고 예.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지만 네. 법인세는 별로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가 갖는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서. 예. 그리고 저는 법인세는 그걸 복지로 쓴다기보다는. 네.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네. 또 생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지렛대로 쓰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게는 그 법인세를 뭐 좀 감면해 준다거나. 네.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예, 법인세를, 거대 기업의 법인세를 높여서 복지를 한다. 근데 예. 그 복지는 그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에 빈민 위주의 복지가 될 텐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돈을 가져가서 빈민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대기업 때문에 빈민이 먹고 사는 듯한 이런 풍경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소득세 위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예, 예, 이거를 국민 개세주의라고 해서, 네, 네 폭을 넓혀가지고 다 같이 내고 다 같이 먹고 사는, 네,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법인세 논란에 지나치게 좀 함몰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예산안 합의로 인해서 정치권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면은 그 전까지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간에 뭐 정책 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바른정당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게 됐고요. 네. 국민의당은 굉장히 지금 존재감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간에 뭔가 이 모색하는 분위기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걸로 일단은 제동이 걸렸죠. 양당 간에. 네. 통합은 안 되더라도 정책 협의는 한다. 예. 요 수준이었는데 예. 일단 요번에 각자 궤가 달라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가 얘기하는 극중주의라는 예.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극중주의가 그냥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이 정확한 중간 지점. 근데 거기다 더해서 국민의당이라는 자기 소속 정당 내에서도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고 싶다. 아하. 예, 그러면 바른 정당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 하여튼 그런 걸 추구했는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전선이 예. 국민의당 딱 그 0점 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선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로 주요 전선이 이동을 하면서 극중주의가 네. 아니라 약간 삐딱한 좌주의가 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고. 예. 글쎄요. 하여튼 근데 바른정당도 좀 깝깝한 처지죠. 그렇죠. 네, 뭘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예. 한 바른정당 인사가 예. 자신들은 이번에 그 세비 인상안에도 반대했다. 네. 또 보좌관을 증원시키는 거에도 반대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길래 예.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예. 본인들이 반대해도 그게 무산시킬 수 없으니까 자신 있게 반대한 거 아니냐. 예, 약간 그런 의심을 실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특히 예산 국면은 국회선진화법상의 기준인 5분의 3이 아니라 예. 과반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다른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또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 두 당 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저는 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 어차피 양당이 그 후보를 많이 낼 수 없는 거대 그렇죠. 정당에 비해서 예. 그래서 선거 연대 카드는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또 뭔가 모색을 하긴 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와대가 어제 그 조두순 출소 반대 주치 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주치 감경 문제는 예. 대체로 조국 수석이 발언한 내용이 맞다고 봐요. 아하. 그 사실 그 법에 주치 감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심신미약이 있는 건데 네. 이제 그게 간접적으로 어떤 주치적인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뭐 1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하필이면 조두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아하. 재판관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청원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낙태죄 폐지 문제도 그랬었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청와대 청원이라는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청원이라는 거는 청와대 낼 바엔 정부 전체에 다 두고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하. 그리고 답변을 왜 민정수석이 하는지 아하. 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서 조직입니다. 예. 정부의 사령탑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의 사령탑은 국무회의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내각이라던가. 네. 그러면 이런 청원들이 접수가 될 경우는 정부 예. 내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면은 해당 부처의 장차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혹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라면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거나. 아하. 예, 그것이 또 그 답변 자체 무게도 훨씬 더 실리는 것이죠. 예. 근데 청와대 청원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좀 덜 번거롭게 하겠다. 신속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인데. 예. 근데 문제는 그 청와대 입장이 정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그 책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네. 우려가 되는 한 가지는, 청와대 정부가 되고 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도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대단히 컸고, 예. 예, 결국에 청와대 정부는 귀결이 청와대 고립으로 향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공언했었던 어떤 책임 총리적이고 책임 장관제적인, 예. 네, 그런 요소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네, 현재 지금 청와대 청원은 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봐요. 취지는 뭐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사실상 뭐, 다음 아고라 비슷한, 아하.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청원을 하시는 분들도 이왕에 하실 거면은 국회를 거치는 청원이 더 좋다고 봐요. 예, 청원을 정부로 직접 내는 방법이 있고 국회로 내서 소개 의원을 거쳐서 의결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예 예, 예. 근데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힘이 훨씬 더 크게 붙죠. 음흠. 예, 정부에서는 오케이 하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그렇죠. 높은데. 예. 예. 그리고 청원법도 좀 손질을 해야 됩니다. 현재 현행법상의 청원이 예.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종이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현재 시대랑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 손으로 서명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청원 제도 자체를 손질을 현 시대에 맞게 해야 되겠죠.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시사비평가였습니다.